심방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심방주는 문헌이 운주법과 산가 유록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. 운주법 초자미상이고 1700년대고요. 원문입니다.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. 번역문입니다.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미술과 덧술에서 두 개, 세 개 단계에서 총 다섯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. 산가 유록에 나와 있는 신방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순이 1450년대고요. 신박주라고 나와 있죠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여름에 빚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미술. 백미 한 마리를 씻어 물에 불려 고운 가루를 낸다. 2. 끓는 물두 마리를 부어 죽을 수어 차게 식힌다. 3. 식힌 죽에 누룩가루 한 대와 밀가루 다섯 홉을 함께 섞어 담는다. 덧술. 3일이 지나 백미 두 마리를 씻어 물에 불려 충분히 쨘다. 2. 1일 찌개밥에 물 4사발을 불여 차게 식혀 갈아낸다. 3. 앞서 빚은 미술과 같이 모두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. 3일이 지나 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